자, 오늘은 QCY T13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시면은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써져 있습니다. 비닐을 뜯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성품은 설명서하고 이어팁, 그리고 C타입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본체를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얀색의 케이스는 유광으로 되어 있고, 여기 QCY라고 써져 있죠. 케이스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안에 유닛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색상은 하얀색과 검은색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둘다 유광색입니다. QCY T13의 스펙은요, 유닛으로만 8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요, 케이스까지 합해서 총 3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QCY의 이어폰들은 대부분 유닛 3시간 정도밖에 충전이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번 QCY T13은 8시간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 부분에 터치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요, 이거 제가 미리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QCY 앱으로 EQ를 조절해서 저음이나 고음 부분역을 늘리거나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T13은 7.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는데요, 저음이 강조가 많이 되는 드라이버다 보니까 음악을 오래 듣거나 하게 되면은 좀 먹먹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EQ로 저음을 좀 조절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